서귀포시 삼매봉 공원 소나무 수십 그루가 무더기로 말라 죽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제초제를 넣어서 고사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범인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올해 초 제주도가 공원 부지로 매입한 삼매봉 일대 임야. 풀어야 할 소나무 잎이 누렇게 변해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적게는 15년, 많게는 40년 이상 된 소나무 59그루가 모두 말라 죽은 겁니다. 서귀포시가 고사된 나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제초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누군가 고의로 나무에 약물을 주입해 고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소나무에다가는 예방나무 주사를 다 실시하니까 이렇게 감염이 되어도 한 그루씩만 감염이 되는데 이쪽만 이렇게 집단으로 고사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사에 나선 자치경찰은 제초제가 투입돼 고사되기까지 서너 달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사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경찰단에서는 이제 주변 토지주 그리고 관련 증거를 토대로 행위자를 특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고의적으로 나무를 고사시켜 적발된 현장만 5곳, 피해 나무만 300그루가 넘습니다. 대부분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하는 데다 목격자나 CCTV가 없다 보니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기 어려운 상황. 귀중한 산림 자원이 속수무책 훼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